한반도의 중서부 화산지대에서 발원해 철원과 포천, 연천을 연하여 흐르며 기암절벽과 그림 같은 주상절리로 가득한 내륙의 하천 한탄강. 아름답고 비범한 그리고 신비롭고 감동적인 한탄강의 진면목을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질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전통성이 결합된 지역을 선정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곳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과 인증강 일대에는 포천과 연천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무암으로 생긴 폭포들이 다 그렇듯이 비둘기낭 폭포도 깎아지른 아찔한 계곡으로 물이 떨어지는 신비한 모습의 계곡 폭포입니다. 과거 맷비둘기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는 비둘기낭은 움푹 패인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비범한 모습의 폭포이기 때문에 처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기 힘들 정도의 비경에 감탄을 금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화절견은 과거 조선시대 3대 화가인 정선이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자신의 화폭에 직접 옮겨 담았을 정도로 빼어난 비경을 간직한 한탄강의 화강암 바위입니다. 화절견이란 이름은 마치 볕단을 쌓아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한 연못시의 바위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많은 선비들이 이곳의 풍경에 반해 며칠씩 이곳에 머물며 길을 가지 못하고 머무를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곳으로 명승 93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관인면의 교동마을에 있는 현무암 계곡인 이곳은 그 모양이 마치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 같다 하여 가마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교동가마솥은 한탄강 본류가 아닌 건지천이라는 지천에 형성된 협곡으로 한탄강을 따라 흐르던 용암이 교동마을의 낮은 지대로 흘러들어가면서 생긴 용암대지입니다. 한탄강 연안에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평원이 발달하고 있으며 현무암 평원을 지나는 한탄강의 줄기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것이 특징입니다. 관인면과 철원군의 동서굴을 지나는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천연기념물 제436호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주상절리대와 협곡의 하상을 보여주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한탄강이 트레킹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요. 명승 제94호로 지정된 관인면 사정리의 멍우리 협곡은 그 중에서도 백미에 해당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깊이가 30에서 40m에 달하는 깎아지른 절벽을 통해 4km가 넘게 이어지는 멍우리 협곡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소개한 장소들 이외에도 포천의 한탄강에는 구라이골, 아우라지 백의용암, 화산활동이 만들어낸 예술작품 같은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에는 여러 개발사업이 함께 시행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 일대에는 지난 2014년 그동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으로 지목되어 온 접근도로의 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캠핑사이트가 조성되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또한 비둘기낭의 아름다운 경관을 그대로 즐기면서 주변 생태 상황도 볼 수 있는 야생화단지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이곳 야생화단지는 2만 2천 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의 야생화단지를 비롯해 생태연목과 생태관찰로, 다목적 광장과 주차장 등이 마련돼 사시사철 한탄강과 비둘기낭의 생태환경을 관찰하고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한탄강이 연하여 흐르는 포천의 창수면과 영북면, 관인면 등을 모두 연결하는 한탄강 주상절리 트레킹 코스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52.7km의 이 둘레길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건설에 참여하는 상생협력공사 구간으로 단순히 둘레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량과 전망대, 데크와 포토존 및 기타 편익시설이 함께 들어서 한탄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될 전망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일대에는
경기도 동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특화발전사업으로 진행되는 가람누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회산이 인근의 아름다운 한탄강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현수교가 설치되고 에코어드벤처와 집와이어가 설치돼 모감이 모두 즐거운 젊은 감각의 관광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내륙의 하천으로 국내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비경과 지질학적 가치를 간직한 한탄강은 이제 우리 앞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